사업 설명 후원 시스템 강의를 맡게 된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 우리 멋진 국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탑 가족들 이렇게 화면으로 다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우시죠? 네, 오늘 멋진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트 하나씩 다 선물하고 시작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애터미를 알아들어서 정말 이 자리에까지 나를 갖다 놓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성공 스쿨은 사업 설명과 후원입니다. 5번, 6번인데요. 제가 요 앞에 바로 진행된 회사 소개 영상만 해도 그 하나만 들고 다녀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사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료들이 좋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냥 6년 전, 제가 7년 차인데요. 그때 이런 영상이 없었어요. 우리 제품도 화장품 한 가지고 여러 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자료를 책자로 된거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보신 그 회사 소개 영상, 채널 애터미 들어가면 모든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또는 애터미를 하실 때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도구를 애터미와 창업주 회장님이 우리 손에 이 멋진 도구들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100분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런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또 팀의 미팅과 행사에 들어가시고, 스폰서 미팅에 가시고, 그리고, Success Academy, 다음 주에 있을 Success Academy에 모두 초대를 하시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스템 성공 스쿨 시작하면서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슬라이드 쇼. 이제 슬라이드부터 이렇게.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시작. 우리 조성진 팀장님,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네. 네. 제가 잠깐만, 네. 요걸 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에 조금, 네. 제 얼굴도 잘 보이십니까?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공 습관, 이렇게, 세븐 코어, 에잇 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해야 될 것들. 우리 사업은 뭐라 그럴까요? 뭐,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애터미를 시작하니까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쭉 앞에 단계들 이렇게 쭉 제품 애용도 하시고 소비자도 만드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적게든 크게든 소비자든 사업자든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꼭막 회사 소개 마케팅 플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쇼더 플랜, STP는 미국 원서에 보면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STP, 쇼더 플랜, 쇼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요. 어떤 그들의 궁금증을 설명해주는 solve the problem 이런 시간들도 그냥 STP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설명 이렇게 하면 굳이 가서 전체적인 것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맞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준비된 것들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TP는 설명하는 거,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듣고 한 방에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준히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가서 너무 길게 얘기하기보다, 오늘은 1과, 또 내일 모레 다시 만났을 때는 2과, 그 다음에는 스폰서 미팅,
내가 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초벌구이라 하거든요. 좀 그들을 좀 미팅해놓고 스폰서에게 연결하기. 이런 역할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쇼트 플랜, 사업 설명, 제품 설명, 그들의 궁금증, 마케팅 플랜 또는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요즘은 영상들이 너무 많죠. 채널 애터미 들어가도 많이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수입이 애터미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직은 돈도 못 버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스폰서 거와 그리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선배 사업자, 그 다음에 본사 유튜브 이런 공식 채널에서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우리 때는 정말 나 때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때는 진짜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런 동영상 채널 애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오늘 내가 필드에 나가서 홍길동 씨를 만나서 미팅을 할 때 쇼트 플랜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박한길 회장님 영상을 틀면 오늘 박한길 회장님이 나에게 후원을 오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쇼트 플랜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우리 수익 구조를 보여준다, 회사를 보여준다, 제품을 보여준다. 이게 설명이에요. 쇼트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그리고 또 영상을 보든 스폰서 강의를 하든 내가 설명하든 간에 1대1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기.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잘하는 걸 강조해서 내가 잘하는 거 하면서 특히 초기 사업자일 때는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그걸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지렛대의 법칙, 호일러의 법칙이라 그래요.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면서 현장에서 배우면서 나도 쇼트 플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스폰서와 나와 팀이 함께 하는 거다. 예, 그리고 3개월 내에 내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그냥 아, 나 제품 좋으니까 쓰고 소비자 할게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제품 좋아하면 해모임 얘기해주고 해모임 드시는 분은 화장품 얘기해주고 생필품 얘기해주고 리빙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시작해서 최소한 133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3개월 하면 100명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최소 내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부업자이더라도 3개월에 한 달이면 더 좋겠죠. 수입이 더 빨리 되겠죠. 30명 정도 이상에게 애터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사업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스폰서와 함께 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동영상도 활용할 동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활용하시고 그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애터미 초기 사업자, 부업자일지라도 당연히 전업자, 국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초기 사업자일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맞는 나는 그들이 궁금한 거 그들에게 애터미의 특장점 애터미 제품의 특장점 마케팅 플랜의 특장점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다? 나는 애터미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애터미의 홍보대사다. 그러면 홍보대사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들어와서 배우고 원데이 세미나 들으시고 굿모닝 애터미도 들으시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내가 계속 준비되어진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 그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제품이 너무 궁금한데 돈 벌자,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하기보다 그죠? 그들이 궁금한 걸로 계속 그 많은 소비자들 중에서 소비자가 늘어가면서 소개받으면서 최소한 3개월 안에 관심을 가지는 부업이든 전업이든 관심을 가지는 나의 파트너가 5명 내지 10명 부업 자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화면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화살표로 움직여주세요. 화살표. 예? 안 움직여져. 화살표를 잠깐만 하시고 중지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움직이질 않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하시고 하시면 네네. 돼요. 네네. 네. 네네.
빨리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 설명은 특히 요즘은 온택트 시대라 사업 설명은 20분 내외로 예, 그리고 사업 설명 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왜 모바일 마트인데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계속 우리가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소비자 위주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 때는 돈을 누구는 1억 번다 이런 게 아니라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마트를 체인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떤 이익이 있고 생활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은 그걸 또 알아들은 분들은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 그리고 뭐 이런 3개월 이내에는 고객 만족 제도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우리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오늘 듣고 있는 그분의 어떤 수준에 맞게 그분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좀 더 내가 힘있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더 알아들어요. 어머 괜찮네. 빈 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현재 당신의 소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비로 포인트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좀 더 필요한 거를 이번 달, 다음 달 사시면 이렇게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 진짜 캐시백 많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회원 번호가 자식에게까지, 손주에게까지 3대 상속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서 보면 보통 초기 사업자들이 이렇게 오류가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냥 그분이 들으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내가 이분을 만날 때 20분에 끝낼 거라. 그리고 남은 10분은 상담하고 그 다음에 10분은 후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후속은 뭐냐? 다음 세미나와 미팅, 스폰서 세미나와 미팅, 본사 원데이 세미나 이런 곳에 초대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오늘 내가 너무 많은 거 막 그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죠? 다 들었어. 알겠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유 너무 지루해.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시려면 그분이 좀 궁금해하도록 비전 터치를 착 해주고 오늘 이렇게 하면 수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까지 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애터미에서 굿모닝 애터미가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사가 주관합니다. 딱 4, 50분이면 됩니다. 같이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다음 세미나와 미팅을 이분에게 그냥 꼭 반드시 이분에게 후속을 마무리 후속을 굉장히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이 알아들어요. 이분이 아 그래요? 아, 오늘 여기까지 들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하네. 내일 행사에 대해서 또는 스폰서에 대해서 내가 맛있게 파는 거예요. 이렇다. 굿모닝 애터미 얘기도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또 내일 만나는 스폰서가 있다면 그 스폰서에 대해서도 너무 과대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만나실 분이 고객 이 화면에 보시면 지렛대 법칙 C는 커스터머 고객이죠. A는 스폰서 설명해 주실 다음에 미팅할 어드바이저 스폰서 나 브릿지. 브릿지는 뭐죠?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자. 예, C를 초대한 나. 이렇게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는 B는 A를 스폰서를 설명할 때 C가 가정주부예요. 그리고 이분은 돈을 안 벌어봤어요. 그냥 남편의 월급으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이런 분에게 대단한 빅비즈니스고 이분은 다른 데에서 대단하신 분이었고 너무 그래버리면 아 그분은 너무 대기업에 있었고 막 임원이었고 아우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모션을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초대자에게 내가 설명을 하기보다 어드바이저 우리 스폰서가 잘 설명해서 그냥 초대받은 자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는 거다. 이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스폰서의 미팅이 끝나고 나면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스폰서가 여기에서 미팅을 하면서 스폰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업으로라도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막 그리고 또 필요한 것 좀 생필품 있으시면 마트부터 한번 바꿔 보실까요? 그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아이크림이 너무 좋아서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정말 제품마다 쓰는 것마다 다 좋았어요. 저는 오메가3도 너무 좋았고요. 해모임을 먹으면서 비싼 어떤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더 건강해졌어요. 오늘 소비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B가 초대자인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우 저 사람 너무 어려워요. 다음에 쓸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친구야 정말 한번 써보자. 정말 제품이 좋아. 이 친구가 꼭 필요한 게 유산균이다. 특히 아토피 관련된 분들은 유산균 꼭 드셔야 되거든요. 정말 유산균이 한 달 분이 13,000원밖에 안 해. 야, 한번 정말 우리가 제품도 내놓고 그때 막 열어서 한번 같이 먹어도 보고 이런 내가 중간 다리 역할, 연결자 역할을 나의 자세가 이 그림에서 나의 자세, 브릿지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스폰서와 내가 재심합력 딱 하면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수임새를 딱 갖추면 C가 아우 미안해서라도 아우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런데 저 유산균 좀 줘보세요. 앱솔루트 화장품으로 마사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받아볼게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브릿지의 역할이다. 브릿지의 주임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초긍정으로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아 근데 다른 데도 뭐 주스가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B는 정말 내가 이렇게 마트에서 먹었는데 애터미 걸 먹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이런 점이 너무 좋았어. 근데 캐시백을 받으니까 한 달에 두 번 캐시백을 받으니까 해모임 두 박스가 공짜인 거야. 막 이렇게 초긍정 추임새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혼자서 다 하면 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스폰서가 하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고민하지 말고 믿고 잘하고 있는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그리고 상위 스폰서와 상담하고 있는 그 스폰서를 호일러로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은 진짜 예, 잠깐만요. 화면이 자꾸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ABC 호일러의 법칙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말 이럴 때는 B자인 초대자인 내가 스폰서에게 미리 미팅을 하기 전에 이 정보를 줘야 돼요. 아, 이분은 전직 교사이고요. 전직 주부이고요. 또는 종교는 뭐고요. 이렇게도 또는 50대 정도 되고요. 자녀가 두 분인데요. 작은 아들이 지금 실업이에요. 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톡으로 넣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아, 이분은 50대 주부구나. 아니면 이분은 전직 직장인이었구나. 또는 교사였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STP를 하고 구속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분에 맞는 맞춤 마케팅. 지금 온라인 시대에는 1대1 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줌으로도 1대1, 스폰서가 동행 못할 때는 줌을 열어서 1대1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이 강의에 스폰서가 설명할 때, 스폰서가 STP를 할 때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미팅할 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초대자인 B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화 받아요. 예, 강아지 데려와요. 또는 자기는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와요. 움직여요. 한참 지금 집중해서 STP를 사업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C가 딱 집중하려고 하면 커피 갖다 줘요. 주스 갖다 줘요. 안 되겠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미팅하기 전에 사업 설명하기 전에 드실 거 다 드세요. 집중할 만하면 딴짓을 해요. B가 브릿지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A인 스폰서와 고객인 오늘 초대받은 C가 둘 다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A와 B가 B와 C가 잘 딱 단합이 돼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브릿지인 초대자인 B자의 역할,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요. B가 A인 스폰서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부실해. 자꾸 끼어들어요. 예, 중간에 자기가 그러면 끼어들면 특히 초기 사업자는 끼어들면 스폰서를 도와주는 건 줄 알거든요. C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설명하는 A인 스폰서가 B 전문가로 보이죠. 끼어드는 B는 산만하게 보이죠. 두 사람의 말을 양쪽 귀로 들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폰서가 또 설명을 하고 나면 자기가 막 더 많은 설명을 해요. 지치겠죠. C가 아우 다시는 안 들어도 되겠다. 나 오늘 다 들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막 먹는다거나 전화를 계속 한다거나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요. 줌에서도 눈 감고 있어요.
미팅하는데 눈 감고 있어요. B가 또는 리더가 절대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줌은요 눈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도 한번 쳐다보고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요 감으로 살잖아요. 저 사람이 내용이 어떻고 설명이 아무리 잘 돼도 첫인상,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 보면요, 첫인상을 바꾸려면 60번을 만나야 된다. 첫인상에 막 이렇게 막 졸고 있어요. 막 고개 숙이고 있고 막 이마만 보이고 이러면 절대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만날 때도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뭐 대충 하고 오고 그냥 정성 없이 이렇게 하면 C는 절대로 안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소개를 할 때도 그분들에게 맞는 그 다음에 후속 미팅을 할 때도 뭐 어떤 막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막 끼어들어서 스폰서보다 더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스폰서를 호일러로 쓰지 말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얘기도 우리 아들도 내가 집에서 수학을 가리키면 잘 안 돼요. 근데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그때 호일러는 선생님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B는 반드시 스폰서에게 C를 소개할 때 우리 스폰서는 일반 주부였어요. 내가 오늘 초대하는 C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회장. 그러면 스폰서에게 C를 소개할 때 이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스폰서에 대해서는 아 우리 본부장이에요. 우리 국장이에요. 이래버려요. 그러면 C가 어떤 마음일까요? 아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귀를 닫죠. 아유 너희들이 나를 설득시켜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C의 밖에 경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0만 권의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죠. 우리가 어제도 과거고 10분 전도 과거입니다. 그때는 라떼는 왕년에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애터미에 오면 새로운 필드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살았던 곳이 농구장이라면 오늘은 골프장에 오신 거예요. 새로운 골프의 룰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C의 예전 경력은 제로입니다. 애터미에서는 먼저 시작한 선배 사업자 A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멋지게 프로모션해서 C가 얘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초기 미팅 사업 설명에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해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숍에서 안 돼요. 사람들 들락거리죠. 음악 소리 들리죠. 식당 영업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좀 이렇게 저 같으면 커피숍에도 룸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조용한 장소에서 하고요. 그리고 초대자인 B가 초대를 한 C가 만약에 후배다, 맨맨한 동생이다,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었다 이럴 때는 너 잘 들어 이러고 던져놓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전직과 상관없이 그냥 초대자인 B인 내가 정말 스폰서의 강의를 100번을 들었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뢰 쌓기예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스폰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물어봅니다. 이제 초대 고객인 C에게 물어봐요. 저기요, 정말 애터미 정말 대단하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초대자는 말할 시간도 안 주고 B가 대답 다 해버려. 그래도 안 되겠죠. C가 자꾸 말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전화 무음, 카톡 무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미팅을 할 때도 마치고 나서 후속을 할 때도 다음 세미나, 더 큰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사랑방, 집, 거실, 자기 가게에서 많이 만나죠. 그러나 사람들은 저는 특히 처음 초대는 작은 곳에서 하는 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줌마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을 보면요. 애터미 사업의 크기를 사랑방인 줄 알아요. 동네 반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후속을 할 때는 반드시 큰 센터,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큰 광경들, 좀 더 큰 시스템으로 계속 후속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설령 저는 A, B, C가 함께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자리를 뜨는 것 절대 금지해요. 저는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하고 또 제가 B자가 되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화장실도 안 가요. 좀 참죠? 제가 들락거리면 지금까지 들은 걸 혹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사업 설명 중에 대화하고 귓속말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사업 설명 중 끼어들고 절대 금지, 자리 뜨기 금지, 대답 가로채지 말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좀 더 큰 시스템을 보여줘라. 그래야 그들이 어제 들은 것보다 더 크네? 와, 굿모닝 애터미 들으니까 애터미가 저 정도였어? 그리고 또 석세스 아카데미를 들려주니까 야, 이거 2만 명이 화면에 띄워버리네.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이번 다음 주 금요일 석세스 아카데미는 저희 로얄 클럽들이 초대받았어요. 본사 오롯 공장, 우리 모든 먹거리 만들죠. 거기서 오롯이라는 뜻이죠. 오롯 공장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8,000석 규모의 세미나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코로나가 와버렸죠. 거기서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갔다 오신 분이 그러는데요. KBS 방송국보다 방송 장치가 잘 돼 있대요. 이번 주 금요일은 로얄클럽 이상은 오롯 공장 무대에 가서 직접 참석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무대를 큰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후속을 여물게 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굿모닝 애템이 있습니다. 꼭 들어봅시다.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자인 B가 C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는요. 못 일어나요. C는요. 애기들이 어려요. 절대 금지. 어쩌면 내가 C의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갈 C의 앞길을 막는 허접한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엄청난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오늘 이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건데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는지 예 그런 것들을 스폰서 얘기를 잘 듣고 같이 후속을 해야 돼요. 스폰서 얘기할 때 전화 받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다가 자기는 딴 말하고 그러면서 됐네 안 됐네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또는 그분이 초대되어 오기 전에 내가 준비물을 쫙 준비해야죠. 제품부터 같이 먹을 것부터 마사지 시연할 사람은 준비부터 그 다음에 그분에게 줄 자료들 책도 안 보는 사람 이만큼 주면 안 되겠죠. 가장 볼 수 있는 거 요즘 같으면 매거진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원가가 3,000원인데 2,000원씩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100권씩 사야 돼요. 그 애터미 매거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색칠했다가 그 부분을 탁 열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야. 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지금 이제 아델리카라는 애터미, A는 애터미, 델리카라는 색조 화장품이 나와요. 또 화장을 잘하는 아줌마들은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샤넬보다 더 이쁘다. 케이스가. 제품은 더 좋아.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그 자료들을 그분에게 딱 맞는 자료들을 딱 주고 오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 굿모닝 애터미 보고요.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만납시다. 꼭 다음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지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헤어지셔야 된다. 네. 그래서 고객들은 이런 과정들을 잘 겪으면서 제대로 하면 하나하나 부업자, 전업자, 소비자, 나 소비자 하더라도 소개를 해요. 비전을 알면 소개를 해요. 비전을 모르면 제품도 안 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제품을 쓰고 나의 건강이, 나의 얼굴이, 내 피부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좋아야 돼요. 검은 검은 대로 빛이 나야 되고요. 남자 사장님들도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예, 립밤까지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만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피부가 좋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는 칼자루를 딱 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피부가 안 좋아. 칙칙해.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 그 사람은 우리를 만난다고 정장을 탁 입고 왔어요. 나는 그냥 잠바 입고 가요. 티셔츠 입고 가요. 그러면 일단 나는 갈자루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전을 보기 전에 또는 그분들이 그런 중요한 이런 환경이 조성돼서 쇼도 플랜을 해야 되지만 또는 제대로 듣지 않고 또는 제품도 제대로 안 쓰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업 초기 사업자일 때 우리 파트너가 초기 사업자일 때 사업을 거절하는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요. 아 그거 다단계 아니야? 풀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무한단계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야. 못하면 자료나 스폰서님 동행하면 되겠죠.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답을 못할 때는 혼자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는 스폰서를 동행하셔야 돼요. 저는 시작, 고객 1, 나와 스폰서 2, 2대1이 참 좋아요. 장소가 되면 3대1은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일,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품이 정말 싸고 좋으면 우리 치약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인식을 인간관계로 계속 바꿔주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 사업 초기에. 너무 싫어요. 아메이도요. 다단계잖아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저도 초보일 때 많이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자꾸만 저 한번 쳐다보고 그냥 옷 한번 쳐다보고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보니까 이분은 화장품 설명을 다 이해 못했어요. 저보고 딱 이렇게 물어요. 제 말이 길게 듣고 싶지 않은 소비자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사장님도 이 화장품 쓰세요? 당연하죠. 저는 애터미 홍보대사거든요. 제가 썼던 화장보다 너무너무 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쓰냐고. 그러더니 우리 제품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분이 썼던 명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애터미 제품 매니아시죠. 사업을 하지 않아도 아마 남편이 내년쯤 퇴직한다는데 그러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제품에 완전히 반해 있어요. 산에 가서 라면을 컵라면을 먹어보니 어떻게 이렇게 라면까지 맛있냐 애터미는. 그런 부정적인 거를 내가 언제라도 적재적소에서 응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공부하면서 스폰서의 헬프를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예, 아는 거 설명 안 해 하고 전화 받으시면 절대 전화 금지. 그 전화요 한두 시간 안 받아도 짧게는 30분 안 받아도 이 지구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받으면 죽는 줄 알고 받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도 의욕이 떨어집니다. 현재에 만족한다. 그냥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품 써라. 그러면서 또 제품을 잘 쓰고 제품에 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앱솔루트 세럼에 반했어요. 이 세럼 너무 좋죠. 세럼 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으세요? 이러면 되겠죠. 사업을 시킬까 봐 걱정돼서. 소비만 하세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가서는 또 조금 얘기하고 다음번에 가서는 또 조금 계속 그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 내 욕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분에게 그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코스를 밟아줘서 그들과 인간관계가 쌓이면 신뢰쌓기가 되면 그분들이 그때부터는 그냥 나 사업 안 할 건데 한번 들어보지 뭐 이런 일도 일어난다. 지금 바빠서 지금 때가 안 되었다. 네, 그럴 때는 그들이 거절하지만 바빠서 괜찮아요. 오늘 이번 주 화요일 야간 세미나 저랑 같이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시간 없대. 그러면 언제라도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신뢰 쌓기를 하면서 제품의 가짓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면요 캐시백 들어와요. 그런 얘기도 재밌게 해주세요. 소비자들이 다 받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받아요. 가능하겠죠? 이러면서 항상 예스라는 답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대답이 아리까리하게 나오게 하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거다. 그럴 때는 나는 스폰서를 대동하고 와서 배우는 거다.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나는 내 주변에 내 친구 ABC가 나에 대한 감정이 나쁘다 이랬을 때는 저도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떠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는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을 만들라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3개월 6개월 개척하면 친해지거든요. 그분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으로 멋진 애터미인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나를 믿어줄 것이다. 네.
그렇게 사업 설명을 나가서 대단한 사업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5분, 10분, 이 사람 시간이 20분이야. 20분짜리 오늘은 이분이 저번에까지는 어디까지 하고 우리 스폰서님 했는데 오늘 내가 갔을 때는 뭘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맞춤 플랜을 가지고 그걸 노트에 다 메모하고 시스템북에 메모하면서 그들이 그, 아, 저번에 여기까지 했구나. 다음은 여기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꾸준히 미팅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 달 동안 5명 정도의 내가 애터미를 시작해서 한 100일 정도가 되면 부업자, 사업자들이 꼬물꼬물꼬물하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확 가지게 하고 그 과정을 나는 계속 밟아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실력도 없이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스폰서 후원 가면 다 아는 거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뛰는데 왜 안 될까?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시작해서 오늘 제가 강사니까 자랑 한 개만 할게요. 시작해서요. 막 많은 곳을 제 인맥을 뛰어다닐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석세스 아카데미에 이영이 가는데 1 플러스 4 해야 되겠다고 첫 석세스 아카데미에 5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인맥들이 지금도 쓰고 있고 또 외국 가고 이랬지만 그냥 그 인맥에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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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도 휴면 뜨면 또 제일 재가입시키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판매사 팀장 좀 부지런히 빨리 가면서 그냥 처음부터요. 파트너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판매사 팀장부터 시스템 강의했어요. 예, 하고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못하더라도 계속했어요. 파트너 2명 앉혀놓고 8단계 하고 파트너 3명 앉혀놓고 시스템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팀장 때 월 수입이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안 될 때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때 월 지출 120 정도 되는 선릉역에 강남탑 센터를 열어서 전 세계로 커지면서 1년 8개월 만에 예, 제가 그 작은 센터를 차리고 1년 8개월 만에 제가 리더스 클럽을 갔어요. 예, 그거는 저는 끊임없이 쇼도 플랜을 해요. 지금도 막 만나면 얘기해요. 왜요? 거절 많이 받아도 거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안 해도 돼요. 내가 내공이 쌓이잖아요. 쇼도 플랜 5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 어떨까요? 단 들으면서 해야 돼요. 실력 있는 스폰서 걸 들으면서 해야 돼요. 시스템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100번 한 사람 틀리겠죠. 제가요. 어제도 제가 가는 은행에 요즘 은행들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은행에 이제 1층 점포들 많이 사라지죠. 은행에 가서 한 40 정도 된 가끔 얼굴을 익힌 은행 직원에게 남자 직원에게 애터미 얘기했어요. 근데 살짝 안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남탑 센터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핀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유 내가 늦지 않았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어쩔까요? 그 다음 단계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에이 스폰서가 와서 설명했는데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나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계로 미래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다 보니까 100명 중에 하나가 착착 걸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제 자라인의 강영일 총장님이에요. 예, 저를 능가하는 멋진 총장님이 나왔잖아요. 예, 강영일 총장님은 제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강영일 총장님이 연락이 와서 명단을 썼습니다. 예,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만나는 이 미팅이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옛날에는요. 10년 전, 8년 전, 7년 전에는 박완기 대장님이 싸고 좋다 써봐라 해라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싸고 좋다 써봐라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정말 애터미에서 민간인이 서민갑부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볼까요? 애터미 사업 하다가 포기해서 그렇지 포기하는 사람은 꽝이죠. 제대로 안 하니까 포기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요. 좀 이렇게 약간 낙오되는 사람들 보면요. 첫째는 석세스 아카데미 또는 모든 시스템에서 귀를 닫고 강의하고 있을 때 뭐한다?
카톡으로 물건 주문받아요. 1박 2일 석세스 할 때 1박 2일 동안 자그나 카톡이에요. 왜 포기를 하느냐? 왜 이상한 피라미드 다단계가 유혹하면 빨리 돈 된다 하면 왜 이 기기가 그쪽으로 가느냐 하면요. 애터미가 들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애터미가 들리지 않아요. 대충 알아요. 사람인지 원숭인지 몰라요. 불법인지 플랫폼 비즈니스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애터미를 다 안대요. 그 들리지 않는 사람들, 애터미가 제대로 들렸으면 가입비, 유지비 있는데 가겠어요? 애터미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파트너들, 여러분들의 다음에 오는 분들이 우리가 바람 불면 나뭇잎이 확 떨어지죠. 추풍 낙엽이라니까. 가을에 바람 불면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 있다. 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내 파트너가 내가 월급 주는 나의 직원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이 단계를 밟아서 10년 애터미 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임페리얼 마스터 안 되면 어때요? 다 2억 이상이 민간인이 연금성 소득을 상가 빌딩 임대료 같은 수입을 3대 상속된다면 100년을 받는 규모로 봤을 때 1080억 규모의 비즈니스를 만나서 남들처럼 임페리얼이 안 됐다 치자고요. 한 2억 정도 들어오네요.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도 퇴직하고 연금 500만 원 안 나오잖아요. 40년 근속한 교장선생님 출신이 360만 원 나와요. 여기 우리 어마어마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정말 애터미가 10년 딱 해서 서민갑부 되어버린 일이잖아요. 아니 갈비집 돈 많이 들여서 차렸는데 10년 하고 그만두면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장사 잘 되면 30년도 하지 않나요? 근데 애터미 10년 동안 뛰지 않아요. 저도 대단히 프리해졌어요. 3년 열심히 뛰고 내 건물 짓고 4년 5년 그냥 4년 차 5년 차는 규모 키우고 우리 선배들은 다 머니 프리 타임 프리 됐잖아요. 노동이 끝나는 서민 갑부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남아있는 인생 지금 50인 분들은 남아있는 인생 50년이에요. 길면 7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일을 애터미에서 3년 5년 제대로 해가지고 10년 안에 서민 갑부가 되어버린다. 이런 일을 놔두고 기가 발랑발랑 해갖고 가는 사람들 안 들린 사람들 그것도 복이고 끝까지 하는 사람도 복이고 가는 사람도 복이에요. 내가 낙엽이 돼서 떨어져 버릴 것인가. 나는 끝까지 남아서 정말 애터미에서 서민 갑부가 되고 우리 손주까지 우리 할머니가 애터미를 했어. 정말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것인가. 그 차이예요. 나는 애터미를 3년 5년 열심히 하고 10년 안에 서민 갑부가 되겠다. 마음 변치 않고 하시는 분들 자신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박수 다 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정말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도 또 변해요. 그 사람들 또 변할 거예요. 본사가요, 이상한 거 하고 조직 흔드는 사람 어떻게 지금 코드를 없애버리거나 할 거를 지금 보관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밖에서 누가 애터미를 욕해도 애터미 10년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지 않아도 10년 한 성공자에게 가서 물어보셔야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국장, 본부장 마음에 안 드시면 총장님께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이 비전을 물어보라고. 저는 지금 제 코드 번호, 여러분들 다 회원번호 있으시죠? 내 회원번호가 지금 저는 150억 빌딩과 저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1000억하고 바꾸면 안 되죠. 우리가 애터미에서 받는 이 수입이 100년간 1000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받는 원금이에요. 우리 스폰서님들 중에서는 빅스타들, 총단장님들은요. 어떤 분은요. 그 애터미 가족들 아들, 딸, 여동생 본인 한 단지에 아파트 산 거요. 100억 올랐대요. 오른 가격만. 복리도 있죠. 재테크도 있죠.
그 10억, 30억, 50억이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큰 사업을 만나서 절대 지금부터 10년 안에 절대 마음 변하시면 안 돼요. 예. 마음 변하면 아 나는 지질이 돈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가슴을 치셔야 돼요. 왜 그런 말을 듣고 가세요? 50년, 60년 부자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빨리 돈 된다고. 600만 원 들고 가면 빨리 돈 된다 하는 데 간 사람들요. 3월 중순에 수당 준다 했는데 30% 지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분당방에 떴잖아요. 국장방에. 저도 우리 신문방에 막 배포를 했는데 경찰 수사 들어갔어요. 자기가 끌고 들어간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600만 원 넣고 지도 넣고 지 먹는 줄 모르고 그냥 돈 많이 준다 하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재원이 어디에서 돈이 나오느냐를 모르고 가서 빨리 돈 된다 하는 사람은 사기 당해야 돼요. 왜요? 자기도 사기성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 재원이 나와서 돈을 주는지도 모르고 빨리 돈 된다고 막 데리고 가요. 자기 자신도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 당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 흔들리시 애터미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애터미 서민들이 천만 원, 오천만 원을 그냥 받는 일인데 아마추어가 되겠어요? 아마추어이지만 나는 프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내가 아마추어지만 프로인 스폰서를 얻고 가는 거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월급 주고 쓰시나요? 밥 사주시나요? 스폰서가 공짜로 쓸 수 있죠. 부르면 오죠. 나가서 또 그냥 목마르게 설명하고 밥 사주잖아. 얼마나 좋아요. 스폰서 오늘 제가 앱솔루트 한 세트 사면서 10만 포인트 여러분들 라인에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쓰는 내 비즈니스에 내 벤처 기업에 최고의 참모 이사 참모 예 스폰서 안 쓰면 내 손입니다. 안 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제대로 배워서 ABC 역할 정말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남과 초대 25% 정도 그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 그 다음에 남은 50%는요. 그런 말이 있죠. 자꾸만 산토끼 잡으러 오늘도 세 사람 내일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만남과 초대 25% 사업 설명 25% 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뿌리 그 사람의 파트너를 계속 찾는 후속 작업 지금도 계속 우리 리더들에게 말해요. 계속 찾아 들어가라. 금맥을 찾아라. 후원을 50% 하는 일이 계속 돌아다녀요. 점포마다 막 물건 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좌우라인의 1, 2, 3를 가지고 후원을 하면서 계속 그 금강을 금맥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속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또 내 인맥도 찾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면서 사람은요. 이런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결혼할 때 이러잖아요. 남자친구가 사귀다가 야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여자가 결혼하자 이런 사람 없어요. 결혼 안 한다 그러죠. 아이 됐어. 나는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늙을 거야. 그런데 계속 만나서 내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속 쇼도 플랜 하죠. 결혼하자고. 결혼 안 해 하다가 뭐라 해요? 해 이러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후속을 할 때 비전을 업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큰 돈을 버는데 이까지 거 다 가르쳐주는 거 공부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작은 비전부터 돼야 돼요. 작은 비전부터. 저 스폰서 1억 벌어 이러면 비전 잘 감이 안 온대요. 근데 친구야 내가 석 달 전에 100만 원 된다 그랬지 200만 원 돼. 또 가실 때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갈 때 아무렇게나 가면 그 친구 만날 때 내가 이번에는 파란 자켓 입고 가서 다음에 갈 때 파란 자켓 입고 가면 안 돼요. 좀 더 다르게 머플러라도 바꾸고 립스틱도 쌈박하게 하고 저 인간이 뭐 좀 사업 되나? 이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저거 맨날 깨질깨질하게 와가지고 너 돈 되는 거 보고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인이 늘어나지 않는다. 만난 사람 반드시 48시간 안에 만나라. 전화로 설명하지 말고 만나고 줌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예, 그분에게 저는 물심양면으로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거리, 횟수, 비용, 투자를 계산하는 사람은요, 장사꾼이에요. 내 포인트를 맨날 나만 보고 있어. 예, 직급이 올라가도 그 사람 장사꾼이에요. 파트너의 포인트 보고 내가 32, 50, 60 넘쳐서 70으로 가도록 나는 넘어도 후레쉬가 돼도 파트너 맞춰주고 파트너 직급 맞추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업이에요. 오늘 내가 쟤를 만나서 저 아무것도 안 샀는데 밥 사줘서 될까 안 될까? 비용을 만 원 쓸까 2만 원 쓸까 재고 내 시간 아깝다 그 시간에 내가 운동이나 하지 이런 계산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애터미는요 장사꾼이 되시면 몇 년간 돈을 못 봅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그 몇 년 후에라도 내가 빨리 사업가로 전환하셔야 돼요. 사업가는요 자기 뭐라 그럴까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 좌우라인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직급이 돼서도 맨날 내 거 맞추고 70 맞추다가 150 맞추다가 이게 아니고 내 파트너의 직급과 내 파트너의 빈고와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나는 넘쳐 막 넘쳐서 가야 돼.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오늘 넘었네. 30대 30만 하면 되는데 50대 30이네. 자기 넣은 거 빼버려. 자기 하나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봐요.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장사꾼은 하늘에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이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라고 생각해라. 모든 시간, 거리, 횟수, 비용. 내가 오늘 생각보다 좀 더 들어가도 투자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외적 자세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들의 가려운 것을 듣고 해결해 줘라 이런 얘기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드라이빙 뎁스, 라인 전개 방법, 회장님 강의도 있고 제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고 쭉 한 줄을 드라이빙 뎁스를 옆불떼기 자꾸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돼서 떠나게 됩니다. 요즘은 6개월만 공회원도 빠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뎁스를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업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좀 그분이 뭔가 자꾸 조금 점진적 접근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눈 맞추고 변화를 하고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 위주로 그분이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구속하는 것. 판매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판매사가 된 후에는 어떻게 계속 후원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딱 잡히면 이 팀 저 팀 만약에 내가 뛰어다닌 팀이 다섯 개다. 그 팀들의 주간 일정표를 딱 잡아서 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저도요. 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2시. 6년 넘도록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2시. 예, 정기적으로. 그러면 누구라도 그 시간을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미팅도 정기적인 후원 프로그램을 짜고 있든 없든 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안 해도 나는 성장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한 달에 10명 정도 일주일에 어떻게 만나고 1, 3, 3을 한다. 하루에 3번 만난다. 뭐 이렇게 3명을 이런 그러면 100이라면 100명이겠죠. 1, 3, 3, 100이래가 1, 3, 3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늘 세 사람을 만나라가 아닙니다. 매일 3번의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 3, 3 하다 보면 1, 5, 5도 돼요. 1, 3, 3도 안 하고 내 기업을 키우겠다. 우리는 1인 기업인데 단체전이잖아요. 그런 거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애터미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이 비즈니스가 돼요. 해야 되는 일, 해야만 되는 일, 이런 미팅에 들어오는 일, 일이에요. 일을 해야 수입이 늘어나죠. 일다운 일. 133만 100일을 하면요. 100번의 미팅 100명을 만나는데 사업자 2명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시스템북이 빽빽하도록 예, 정말 흰바닥이 안 보이도록 미팅하고 적고 계속 지속해라. 지속. 지속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속하는 힘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정말 저는 그 센터 저로부터 시작한 많이 독립도 하지만 화요일 2시를 끊임없이 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외에 나갈 때도 화요일 끝나고 수요일 비행기로 갔다가 월요일 밤에 들어오고 일요일 밤에 들어오고 화요일 안 빠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언제까지
뜰 때까지, 내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미팅 일정표를, 이걸 흰 종이가 보이면 안 돼요. 정말 하셔야 되고요. 정말 후원의 법칙은 후원 시에는 소비자 후원과 사업자 후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만 찾으러 다니면, 첫째,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제품 많이 안 쓰고 제품 잘 몰라요. 제품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는 잘 많이 못해 굉장히 고생하게 될 겁니다. 매출이,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매출이 빈약하고 본인이나 파트너 직급 부담, 직급을 가라하면 판매사 해봅시다, 유지해봅시다 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제품만 팔러 다니면 또 이 조직이 시스템에 플러그인하는 파트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품만 막 온데 온 동네 뿌리면 팀워크 안 생겨.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말귀를 알아듣는 8코어가 7코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양자택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후원의 법칙은 내가 그냥 금맥을 찾을 때까지 한다. 임계 질량의 법칙. 내가 판매사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의 양. 팀장 갈 때까지 일의 좌우 일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여러분들 직급 가는 거 한번 찍는 거 그거 여러분들 직급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마이 오피스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급 보시는 그게 실질 직급이에요. 내가 팀장이라도 에이전트면 에이전트답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일의 양을 채웠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FRM 아시죠? 패밀리, 후속하고 미팅하고 전화할 때 패밀리에 대해서 가족 얘기, 남편 건강하셔? 딸은 어떻게 직장 잘 다녀? 오는 뭐라 그러죠? 이게 뭐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FORM, Recreation, Money, 예, Opportunity인 것 같은데, 예, 기회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이 강의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게 그분들에게 관심사를 계속 그분들에게 맞게, 보통 후속을 할 때 들어보면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얘기 좀 하려면 내 말부터 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이 FRM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결국은 머니에 대해서 얘기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원, 파트너의 인심을 사는 일이다. 내가 후원을 갈 때는 갑질을 하시면 안 돼요. 나 너 도와주는 사람 맞지? 이게 아니에요. 파트너의 밥 되도록이면 덧치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파트너의 밥을 안 먹어요. 제가 한 뭐 다섯 번 사면 한 번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도 안 얻어먹어요. 이제 다 성장하면 덧치하죠. 푸짐하게 베풀어라.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주라. 내가 후원을 가는 오늘은 파트너에게 내가 정말 오늘 시가 초대 손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동행하는 이 파트너와 내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실력 보여주고 마음 보여주고 예. 그냥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인심 잃고 스폰서의 속을 보여주면 그 라인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예.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내 혈육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원 법칙 모험인데요. 모소대나무 아시죠? 예. 4년 동안 3cm 자라지만 6주 만에 최대 25m까지 쑥 자라버리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4년간 충분히 영양을 축적한 후 때가 되면 그냥 쑥 뭐 그냥 막 하루가 다르게 자라버리죠. 모소대나무. 우리 애터미도 모소대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덜 되는 1년, 2년 동안을 저는 2년 반 만에 리더스클럽 왔거든요. 그런데 두 줄 다 하고 예, 스폰서가 내려주는 PV 뭐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입이 안 되는 그 기간을 수입이 안 되는 기간을 압축하는 거죠. 빨리 땡기려면 내 아까 임계 질량의 법칙 내 일의 양을 키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시간을 압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내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 모소대나무처럼 내 영양분을 충분히 축적해서 한 방에 확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금맥에서 금광이 탁 나왔을 때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날 그냥 그냥 이렇게 잘잘하게 째째하게 하다 보면 내가 장사꾼이 되다 보면 내 장사꾼 밑에는 빅 사업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붙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사업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그릇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즈라는 건 아니에요. 예, 사업자들끼리는 터치하죠. 그렇지만 그 현장에 가서는 내가 후원을 갔어요. 나는 국장이에요. 그런데 팀장의 후원을 갔어요. 국장이 맨날 얻어먹고 다녀. 예, 그러면 이 팀장의 초대자인 C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친구 좀 어려운 저 친구는 아직은 좀 어려운데 스폰서라는 사람이 돈 많이 번다면서 그래서 신뢰가 확 깨져. 예, 고객이 볼 때 절대 파트너가 그 초대자가 B가 막 자꾸 지불하는 거 이런 거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거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상하는 그런 오소대나무의 법칙을 이해하시고 나를 만들면서 빨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이렇게 소비자에서 걸러지죠. 소비 다 하고 부업자 좀 나오고 거기서 또 사업자 만들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에이콰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좌우 원투쓰리 하니까 나까지 나를 포함한 7명이죠. 이렇게 원투쓰리로 내가 팀장을 갈 때도 딱 두 명만 있으면 이분들이 안 가면 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원투쓰리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좌라인에 보이는데 2, 4, 6이죠. 그러면 2와 6을 가지고 나는 팀장을 갈 수 있어요. 누가 잘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을 처음에는 제일 베이스가 이 나의 좌우에 세 명을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필드에 후원 가고 여러분들이 뛰어다닐 때 절대로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면 안 돼요. 오빠 동생 하면 안 돼요. 남남끼리 사업하러 갔는데 안 돼요. 남자들도 우리를 여자로 보면 절대로 그 조직은 모래성을 쌓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과잉 친절하지 마시고요. 사업적으로 신뢰 쌓기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 쌓기 하라 하니까 경계의 벽을 허물어버려. 농담하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밖에서 설령 밖에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애터미 안에서 나의 좌우라인에 형제라인에 누구에게도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면 절대 모래성을 쌓는다. 헛고생한다. 우리는 모래성이 되면 나만 희생당하는 거 아니죠. 많은 고생을 했던 많은 스폰서 파트너가 희생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끝까지 누가 봐도 비즈니스맨 딱 보여. 가슴이 너무 파인 옷 여름에 앞으로 여름 오는데 입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막 주렁주렁한 귀걸이 닮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이 그렇게 못하지만 막 이렇게 몸을 툭툭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막 설명하고 나니까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팔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단정하게 딱 거절하셔야 돼요. 사장님 우리는 비즈니스맨들입니다. 네, 이러면서 서로 지킬 건 지킵시다. 딱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툭툭 치는데 나도 그 사람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쳐줘.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보고 다음 단계 또 더 진한 농담을 할 수 있다. 제가 애터미를 해보고 타사에서 제가 직급을 가면서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로 보면 절대 그 조직은 100% 죽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내장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녀관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1, 2, 3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갖춘 멋진 스폰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모두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